안녕하십니까.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고추 첫 번째 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늘에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재워서 이제 꼬득했습니다. 이제 시들시들하게 시들했다는 말이죠.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안 났던 고추도 이제 골고루 색깔이 이제 올라오거든요. 그래야지 이제 색깔 좋은 고추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말루실 때뭐 초파리가 생긴다든지 고추가 물러진다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 건조를 시키셔야 되고, 그런 게 아니라 하면은 그늘에서 한 이틀 아니면 뭐 3, 4일 정도를 어느 정도 시들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추가 색깔이 고르게 날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추가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좀 시들시들해야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세척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세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물통 보이시죠? 한쪽에 양쪽에다가 이제 물을 놔둬놓고 한쪽에 씻어서 다시 건져가지고 반대쪽에 옮긴 다음에 다시 세척을 할 거거든요. 지금 세척을 왜 하느냐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그 흙탕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잖아요. 그것을 씻어가지고 이제 세척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고도 어떤 분들은 다시 고추를 빻으실 때 이제 물걸레 같은 걸로 뭐 한두 번더 닦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하여튼 뭐 깨끗하면 좋으니까 뭐 여러 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고추를 건조하실 때좀 새까맣게 된다 하는 거는 잘 보시면은 뭐 꼭지를 떼서 그 안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레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. 까맣게 되는 거는 뭐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하여튼 뭐 까맣게 되는 거는 이렇게 고추 꼭지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고추 꼭지를 떼시고자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미리 고추가 있을 때 이렇게 씻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빼고 그다음 꼭지를 떼가지고 고추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.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하여튼 고추 안쪽에 물이 새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세척하고 나서 고추 꼭지를 떼시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. 요거를 이제 뭐한두 컨테이너씩 한 컨테이너씩 모아가지고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청자님들, 제가 오늘 이렇게 고추를 세척을 두 번을 했습니다. 한번 씻어서 건져서 다음 통에 옮겨가지고 세척을 다 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 쓰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이렇게 파란색은 당연히 말리게 되면은 새까맣게 나올 거고, 이렇게 탄저 들었는 거나 아니면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아니면 이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줬거든요. 이파리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서 마르게 되면은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이파리들은 다 건져내시고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것들 새파란 거 이렇게 병든 거 이렇게 하얗게 됐는 거 이런 거다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렇게
말리고 있거든요. 물을 빼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. 이렇게 물을 빼고 나중에 저희는 뭐 태양초나 이런 걸로 말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화건으로 건조기로 말립니다. 이렇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빨갛게 예쁘지요. 이제 이렇게 말려 가지고 첫 번째 물을 건조기로 말릴 생각입니다.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조할 때 이제 어떻게 말리는지 어떤 온도로 말리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애청자님들께서 뭐 건조기가 어떤 게 좋느냐 맞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AS 관련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너무 떨어진 지역에 건조기를 사게 되면 AS 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그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